갬성갬성하다 인생 날아가는 3천만 원대 차량입니다. 신형 그 어떤 랜드로버보다 더 가치 있는 디스커버리 4 차주 EV 전도사 정도현입니다. 디스커버리 5가 있는데 얘가 더 가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D5는 중국과가 박살났어요. 모노코크 바디이기도 하고. 모노코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모노코크는 일단 정통성이 떨어지죠. 아~ 모노코크 살 거면 산타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통 2000cc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디스커버리 5에 2000cc 제규어랑 호환되는 인제이넘 엔진이 들어가요. 어, 그 악명 높은? 악명 높은. 그거는 말 그대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엔진이라서. 아, 아, 엔진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사람이 차주가 아니라. 네. 얘는 디스커버리 4 16년 12월 파이널 모델입니다. 어, 네. 주행거리가 이제 12만. 이제 12만 도래했습니다. 중고가를 보니까 2000 후반대에서 3000 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차주님도 그 정도의 구입을 두 달 전에 하셨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네. D5는 중고가가 박살이 나서 얘랑 큰 차이가 안 난다. 맞아요. 제가 맨날 뒤져보는 게 어쨌든 카페거든요. 네. 디스커버리 클럽인가? 어, 그거 D클럽. 어, 디클럽. 거기서 제가 네. 막 글을 뒤졌는데 미묘하게 D5 차주분들하고 D4 차주분들하고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배다른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느낌이죠. 어우, 진짜. 네. 다른 차들, 지프차, 뭐, 지바겐 비슷한 디자인의 차들하고 그렇죠. 비교할 때는 다 한 목소리를 내. 근데 D4, D5 얘기할 때는 이게 완전히 온도차가 달라. 맞아요. 와, 완전히 원수가 되더라고요. 네. 차주분들끼리. 늘 이제 얘기하는 구형 차주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박스형 디자인. 예를 들어 저게 클램프에 같이 열리는 거. 트렁크. D5도 같이 열리긴 하는데, 폭이 네. 현저히 작아요. 아, 그러니까 D5는? 네, D5는. 그 열리나만 하네? 그냥 위에만 열리는 게 낫죠, 그럴 거면. 그러네. 네.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기통. 딸다리. 딸다리. 아, 시동 걸면은 산타페가 더 조용해요. 요즘 왜?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들어가니까. 아. 네. 그리고 이거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아, 드릴게요. 뭐야?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디스커버리는 짝수예요. 아, 아 왜냐하면은 1 네. 네. 처음 초대 작품은 늘 인정받기 어렵죠. 2 네. 완성됐어요. 3 아~ 엔진 리콜 들어갔죠. 물론 얘도 있지만 그리고 4 완성됐죠. 어느 정도는 요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가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은 다 안정화가 그나마 됐으니까 짝수다. 짝수다. 왜냐면 5는 또 거기서 이상한 엔진 들어가고 네. 뭐 인포도 막 터지고 아~ 네, 뭐 막 디스커버리는 짝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차주님 그렇죠. 주말에 연락 왔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차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어부바에서 어디 끌려가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말에 출근하다가 아니 옆에 트럭이 있길래 네. 엔진에서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니 뭐 아 옆에 트럭이 시끄럽네. 네. 그래서 막 가는데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계속 틱틱틱틱 그래서 아주 이상하다. 노래 네. 끄고 문 딱 열으니까 제 차에서 그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예전에 제가 잠깐 타던 그 둘공사 C63의 문제 중에 하나가 태피시라는 부품이 이제 툭툭툭 쳐요. 냉각하실 동시에. 근데 그 소리랑 흡사한 거예요. 아... 잘못됐다. 직감을 했죠, 약간. 네, 그러면은 인제니엄 엔진이 아닌 V6 디젤 255마력짜리 엔진. 3000cc. 네, 3000cc. 네.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키온 지켜야 됩니다. 키온 지키고 네, 또 마음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일단 요 느낌표가 사라질 때 걸어야 돼요. 어... 네. 아, 걸려 이제 기분 좋게 걸린 거고 다이얼 올라온 거면은 항상 긴장하죠. 시동 솔직히 기도해요. 아, 제발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가 찬데 제발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출발.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왜 안 내려가냐? 아, 그렇지. 지금 조금 시커멓어요. 아, 그래요? 얘는 HSE 트림이 아니라 SE 그거보다 싼 SE 트림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서스가 안 들어간 거나? 아닙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단식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이거 브레이크 안 밟잖아요 이 정도는. 오, 제가 또 차주님을 위해서 디스커버리 클럽 카페를 쥐잡듯이 뒤졌어요. 그래서 이 두 페이지나 고지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우 많이 알아오셨네. 네, 두 페이지. 얼굴 가득 차 있네. 네, 뭐 하체, 엔진, 내부, 외부 정말 꿀 같은 정보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읊기도 힘들어요. 아. 일단 리콜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리콜 있죠. 네, 아시죠? 엔진 리콜.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엔진 리콜을 혹시 받은 차인가요? 이 차는 현재 누적 키로
앞서가 말씀드린 12만이고 4만 킬로의 엔진을 교환한 차예요. 엔진오일 윤활 문제로 크랭크 메탈 베어링이 파손되는 이슈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게 웃겨요. 엔진오일 교환 권장 거리가 2만 킬로예요. 이게 정식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2만이면은 사실 국산차 치고도 긴 거거든요. 그럼요. 국산차도 보통 요즘에 만, 15,000 그렇죠.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네. 가뜩이나 이슈 있는 차가 2만이라는 거는 이거 알아서 그냥 해라. 거의 그 수준이. 그렇죠. 네. 그래서 댓글 보니까 5천에서 한 7천 정도에는 무조건 갈아야 좀 예방이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말인가요? 일단 저는 랜드로버를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차를 안 맡겨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소를 가잖아요. 네.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네. 혹은 뭐 대표님이 네. 랜드로버를 안 타는데 랜드로버를 뭐 언급을 한다. 그럼 이제 안 들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성지 네. 그런 곳을 가니까 랜드로버만 막 몇 대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분 말씀이 7,000km에는 교환을 해야 된다. 우리 차주님께서 그래도 이 수많은 고질병 중에 네. 그래도 요거는 꼭 체크해보고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돈이 깨지는 게 뭐죠? 세컨 터보. 얘는 이제 트윈 터보인데 네. 이제 상시 작동이 안 되는 트윈 터보다 네. 그 말은 즉슨 네. 주행의 작동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RPM의 회전수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서치해본 결과는 2100 이상이어야지 네. 이제 세컨 터보가 작동을 한다. 그런데 사실 감민도 아시겠지만 2100 RPM을 시내 주행에서 넘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디젤 차는 네. 더더욱 디젤, 그렇죠. 왜냐면 변속을 이미 1500에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스포츠를 놓거나 아니면 네. 진짜 깊게 밟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대다수가 세컨 터보의 작동 유무를 모르고 운행을 한다. 그래서 그게 작동을 계속 안 함으로써 펑 터지는 거예요. 네.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면은 돈이 큰 거 한 장 정도로 알고 있어요. 큰 거 한 장이면은 100만 원 이제 더 사이즈 공안으로부터 이게 뭐 부품도 제가 듣기로는 뭐 재생은 할 수 있잖아요. 터보는 네. 재생 수리는 가능한데 아직은 권장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성능 보험으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정보험 범위에서 터보는 애초에 벗어납니다. 네. 이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어서스는 기본이고 그렇죠. 예, 네. 에어서스가 근데 생각보다 비싸진 않았어요. 요거는 할만해요. 이 정도는 이제 왜냐하면 에어서스는 뭐 랜드로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애초에 진짜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기본 그냥 에어서스만 하면 80이고 네. 그리고 펌프라든가 네. 뭐 그런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교환했을 경우에는 150, 200 우리 차주님이 짚어주신 거 이것도 비싼 건 아닌데 도어래치 액추에이터. 이건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를 전체 잠금을 했을 때 일부 안 잠기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액추에이터라는 게 결국엔 모터인 건데 그렇죠. 개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운전석, 조수석, 뭐 2열 각각 좌우. 근데 이게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 한쪽이 안 잠기는 건데 그게 교환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도어 판넬 어차피 탈거하면 교환할 수 있으니까 영국 차라 부품 수급 독일 메이저 3사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얼마? 미니를 또 많이 탔었는데 세 대나 타셨죠? 미니에서도 이상하게 차 사면 미니도 고장이 났거든요. 네. 미니가 한 20만 원 정도 했어요. 얘는 알아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달라고 하나당? 하나당. 하여튼 이게 모터가 잘 망가진대요. 잘 망가져요. 리모컨으로 내쪽 다 잘 열리는지 그렇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키온 시 계기판 모든 경고등 점등 후 시동 시 꺼짐 경고등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삭제한 거니까 그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보통 저희가 랜드로버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차량들도 네. 키 온을 뒀을 때 모든 경고등이 반짝했다가 네. 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예 안 뜬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아예 인위적으로 모든 그 프로그램을 락 걸어놓은 거죠. 아예 경고등이 안 띄우게끔 시동 걸었는데 뭐 경고등 하나도 안 뜨고 그럼 차주는 그냥 이 차 진짜 양호한가 보다 이러고 샀다가 이제 진단기 물려보면 막 폴트 막 스물 몇 개 떠 있고 와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차주님께서는 이 차가 이제 총중량은 3톤이 넘어요. 3.1톤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싱류들의 네. 문제도 많다 그랬는데 요거는 직접 경험하셨죠? 요거는 네. 부싱을 굉장히 다른 차보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급브레이크 한 방이면 돼요. 네, 그냥 달리다가 네. 지금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급브레이크 빡 잡으면 네. 그냥 뚝 하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좋네. 누구한테 배웠냐? 네. 이것도 역시 성지. 성지 대표님. 성지와 우리 성지 대표님과 우리 클럽 회원분들. 그러면 우리 클럽 회원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 꿀 정보 주시는데 네. D5, D4 분들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이거 심리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댓글만 봐도 제가 살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네, 무서워요 진짜. 근데 진짜 네. 같은 집안 싸움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야 진짜 제가 살 떨립니다. 제가 그 카페 들어가서 오금이 저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그쵸.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지내길 바라고 네.
어쨌든 사주님이 이런 디스커버리 4라는 고질병이 진짜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이런 차를 사기 위해서 또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 청음을 했다. 아.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랜드로버는 모든 차량의 엔진 노이즈가 다 달라요. 개인 메모를 딱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 차에 이미 버그가 있었어요. 왜? 가격도 좋았고 네. 일단 외장은 이거 똑같았거든요. 그레이, 네. 코리스 네. 그레이 네. 실내가 알몬드였어요. 아 베이지? 알몬드 베이지. 아. 그거 이미 보자마자 끝났다. 아 네.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네. 마지막 검은 엔진 스타트. 오 네. 친구분께서 친구 네. 오케이? 딱 걸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냉각 팬 쪽에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팬 소음. 아... 근데 저는 잔뜩 졸았죠. 왜? 네. 아 이거 별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상사 메모리 아니고 그게. 개인 메모리고 제가 이거 이전 하자마자 제가 오로지 이제 다 독박 쉬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성능 보험이 안 돼요? 안 되죠 개인은. 개인은. 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제가 그 차를 아쉽게도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도 메모를 세 개나 더 봤어요. 근데 친구분하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차들의 소리를 계속 비교해가면서 테스트를 네. 했어요. 일부러 핸드폰도 동일 기종으로 찍었어요. 왜? 저는 갤럭시고 네. 친구 아이폰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야, 내 걸로 찍을게. 그리고 제 걸로? 결국에는 어떤 소리의 차를 사신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차였는데 네, 왜요? 일단 첫 번째 시동이 걸릴 때 그 잔음 있잖아요. 잡음이라고 하죠. 약간 그러니까 크랭킹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들었어요. 이게 에? 올라오잖아요 피스톤이 에? 막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띠릭 촤르르 할 때 그 느낌 그게 제일 이 차가 부드러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완벽한 줄 알고 샀던 차가 그쵸. 또 인젝터가 나가가지고 성능 보정 보험으로도 수리 싹 했는데도 인젝터가 나가서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차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네. 아무거나 샀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차 중에 해봤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왜냐면 이후에 터지는 거는 네. 아 이건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이 차를. 네. 언제 가장 그럼 좋습니까? 이 차 좋을 때 감독님 네. 일단 지금 앞에 봐보세요. 아 시야. 시야. 아 끝내주죠. 어. 거의 트럭하고 지금 위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죠? 아 그거죠 솔직히. 박스형 디자인. 아 왜냐면 아니, 지방에는 못 사니까. 어. 제가 뭐 지방에는 살 능력이 랭글러. 됐어. 아이 왜요? 랭글러도 비싸. 아, 지금 1억짜리 차 얘기하는데 아 이건 이제 신차가 기준 또 차 값 얘기할 때는 또 1억이래 또 아 이거 솔직히 1억 아닐걸요? 아, 8천 정도일걸요? 아 뭐 이제 우리나라 또 세금 많이 내잖아. 아 네, 취득세까지 하면은 제가 알기로 네. HSE가 거의 한 9천 7,800 정도? 얘는 SE인데 HSE 그걸 또 얘기하시네. 아니 왜냐면 외관 디자인은 똑같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디자인 어떻게 보면 원툴이지 않나? 아 그쵸. 아 이거 원티어죠. 아 원티어 가 아니라 원툴. 무슨 원티어입니까? 원툴. 아 원툴 원툴. 어, 네. 아, 디자인 원툴. 아, 그리고 제가 또 카페 지지니까 또 이상한 장점을 어필하시는 또 차주분을 봤어요. 랜드로버의 인테리어는 항상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간편히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컨셉이라 이모 조작 편의성이 좋다. 아무리 그분들이 네.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지만 요거는 솔직히 장점은 아니죠. 요거는 장점은 아니다. 예, 요거는 그냥 투박하다. 투박한데 좋은 거는 직관적이다. 왜냐면은 네. 그냥 진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정도? 모든 차는 장갑 껴도 다 되지 않나요? 버튼은? 아 요즘에 터치도 많으니까 아, 안 되는 차도 있죠. 아, 그쵸, 그쵸. 하여튼 요걸 장점으로도 꼽아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요거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아 요즘 차들이 사실 너무 조작 편의성이 안 좋아요. 네 맞아요. 그게 보기에는 좋아도 정말 운전하다 보면은 종종 장거리를 좀 타는데 그때마다 신호에 안 걸리잖아. 어느 브랜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G80도 마찬가지고 G80.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 다른 차도 진짜 이게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게 맞아. 어려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많은 부분들이 커버되긴 하지만 그렇죠. 또 음성인식이 안 좋은 차들도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차들은 고속도로 신호 없는 데 가다가 뭐 만지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리 버튼이 많은 건 저한테는 호다. 예, 저는 괜찮다고 저도 봅니다. 예. 예, 이거 다이얼 예. 기어 노브 예. 이것도 고장이 많다고 하던데. 그쵸. 이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일단 위에 이 램프부터 안 들어온대요. 여기 표시 단서에 들어오는 건데 이게 네. 이제 안 들어오면은 그게 전조 증상. 그게 결국에는 뭐 전력이라든가 이 모터의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게 시프터가 안 올라오는 사태까지 생긴다. 운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 가니까 여기 네. 커플도 있잖아요. 이거 뒤에 뜯으면은 이 밑에 네. 와이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 와이어를 이렇게 당기면은 중립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 아, 그럼 차 이동 가능하니까. 이동 가능하다. 견인으로. 네, 요것도 고장 난다는 글을 제가 봐가지고 맞습니다. 눈에 딱 들어와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이 차는 7인승이에요. 어, 맞아요. 7인승. 네. 네. 그래서 3열이 굉장히 넓고, 이 차는 보시다시피 전고가 굉장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3열에 앉았을 때도 쾌적해요. 어, 그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방금. 뭐요? 계단식이다. 아, 계단식이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 그게 왜 중요하죠, 근데? 최초예요. 계단식이라는 게? 우리가 1열 이렇게 있잖아요. 2열, 3열 갈수록 차가 높아져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차가 높아져요. 어. 여기 한번 꺾여 있거든요. 어,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런 개방감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차를 봐도 네. 이 루프 라인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게 눈에 띄게 딱 보여요. 그래서 3열도 앉을만하고 앉을만하고 대신에 2열은 생각보다 아 좁다. 그거는 바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프레임 바디랑 아. 애초에 프레임 바디 차들이 솔직히 키 넓지는 않잖아요. 아. 그리고 제일 큰 사실 불만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고정식입니다. 아, 네. 하지만 얘는 평탄하고 완벽히 됩니다. 아 그게 최고죠. 그리고 저한테 특이한 거 썬루프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어. 1열 위안 썬루프, 2열 따로, 3열 따로 3열 나눠져 따로? 있어요. 어.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이게 차가 네. 감독님도 보시다시피 워낙 크잖아요. 폭도 네.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열 타셔도 2열 타셔도 개방감은 좋을 것 같고 그쵸.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이거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네. 단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보면은 차박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가려져 있으면 네. 또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보이면서 차박 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됐어요 그럼. 저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알겠죠? 알겠죠? 네. 진짜 우리 차주님 좋은 아내 두셨어요. 아... D4 RS5 전에는 미니를 세 대나 타셨어요. 아... 이 세 차들의 공통점 뭐죠? 1도 없는데? 정비성. 아... 네, 아우디도 아... 정비성 안 좋기로 유명해요. 자, 어떻게 그런 제가 네. 그런 거에 끌리나 봐요. 이런 차를 허락해 준 와이프. 뭐 허락이 어떻게 보면 아니죠. 지르고 나서 통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선 좋지? 네. 후보고. 이게 생활화가 또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제는 그렇게 죄 짓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자리를 네. 깔아드리고 아,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이거 컷 해주셔야죠. 안 돼. 네. 컷 해달라는 말은 저한테 뭐다? 제발 내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정말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제가 그래서 이 차 샀어요. 쫓겨나도 잘 수 있으니까. 아니 그만하시고. 아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저 중간에 좀 껴주시지 마세요. 아, 어쨌든 네. 이런 거를 품어주고 네. 네. 철없는 20대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아, 여기 보고 네. 네 해주세요. 진짜 나 네. 만나서 정말 고생이 많고 아 근데 다르게 생각 아 저 그만하시고 아 뭘 또 그 다르게 아니 뭘 아니지 아내분 같은 남자로서 이거 제가 뭐라고 정말 커버 쳐줄 말이 없네요. 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예요? 멋진 아빠 되기. 알아요 저도 그거 되게 글렸어요.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현대 월급 맞나 보네? 아유 그러면서 현대차는 또 죽어도 안 사? 어 저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2일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베렌 베렌은 BMW 다닐 때 샀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제가 그래요. 막상 현대 일하고 나서 현대차를 한 대도 안 사. 다음에 현대차 좀 사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살 차는 네. 딱 한 대 있어요. 뭐요? 5N 진짜 좋더라고요. 저.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분 감당이 안 됩니다. 아내분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밥 먹으면서 교화 좀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굿바이. 누구한테? 아내한테. 친정 가라.